저 여기 꿀이 그냥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다른 종류가 있어요. 네. 이거는 뭐예요? 서귀포 감귤꽃이에요. 이게 감귤꽃. 아까 네. 말씀하셨다시피 네. 벌집을 이 감귤밭에 딱 놔두면 네. 네. 아. 벌들이 감귤꽃에서 꿀을 물어다가 저장해놓으면 네. 우리가 빼내는 거예요. 오, 네. 어, 꿀이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되게 달콤할 것 같아요. 향이 있어요. 그쵸? 이 꿀에는 감귤꽃 특유의 향이 있어서 네. 서울 분들이 좋아해요. 어, 맞아요, 맞아요. 네, 또 여기에 아주 큰 병인데요. 아, 여러분들 이게 허니제주 꿀은요 신기한 게 저는 밑에 가라앉는 것도 안 보이고 너무 깨끗해요. 그리고 굉장히 묵직하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. 이건 무슨 꿀일까요? 한라산 사려니 숲에서 빼는 떼죽나무 꿀. 제주도 사투리로는 종랑꿀이라고 하는데. 종랑꿀? 네. 네. 사려니 숲의 떼죽나무 꿀이에요. 사려니 숲 하면은 또 유명한 데 아닌가요? 유명한 데 맞아요. 그쵸. 네. 거기가 거의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제한이 되어 있다고. 그렇지 않아요? 일반 산책길은 1년 사철 댕기는데 우리가 이렇게 놓는 1년에 딱 15일만 다닐 수 있어요. 1년에 네. 15일? 사려니 숲 그 에코힐링 네. 할 때 네. 그때 15일만 다닐 수 있는데 양봉하는 사람은 그냥 다니게 해요. 왜냐하면 꿀벌이 없으면 그렇게 자연 생태계가 안 되니까 양봉하는 특별히 다닐 수 있는 허락해서 그게 아무래도 양봉 자체가 자연 친환경적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. 예, 이 떼죽나무 아까 이게 혹시 아까 저희 돌리면서 네. 맛봤던 거 그 맛있는 네. 거 와. 참 맛있는 꿀이에요. 자, 또, 어, 이거는 제주도 들꽃. 어, 네. 이것도 아주 향기로울 것 같은데요. 다른 이름으로는 잡화꿀이라고도 하고, 네. 야생화꿀이라고도 하는데, 네. 제가 제주도 들꽃꿀이라고 이름 드렸어요. 네, 잡화꿀보다는 들꽃꿀이 훨씬 나아요. 듣기가 좀. 네, 훨씬 낫네요. 네, 이렇게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 허니제주에서 하는 건 이 세 가지를 네. 주로 하시는 거죠. 네, 세 가지. 네, 아우 너무 달콤한 꿀을 너무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저도 감사드려요.